어째 저는 그 찾다, 간청하다, 또 구하다 그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 바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만난 다니엘과 또 문제를 만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의 그 문제 해결의 방식을 이 바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 해결의 방식은 2장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찾았더라가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근심이 찾아오고 고뇌가 찾아오고 번민이 찾아오니까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 고뇌의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그 타인에게 전가시킬 대상을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차원에서의 이 바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요. 여기에 반해서 다니엘은 위기를 만나니까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구하게 하니라가 바인데 문제를 만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과는 달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찾더라. 그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바하 그랬더니요. 아침에 이제 그 제가 잘 아는 또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에요. 구약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바하가 아니고 바암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이제 바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저는 히브리어를 경상도식으로 발음하는데요. 농담으로 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그 권위 있는 구약학 교수님의 권면이니까 내가 이제 약간 힘을 빼고 이제 서울식으로 바로 이렇게 이제 발음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다니엘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차원에서의 이 바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의 바가 아니라 다니엘식의 바로 나아가면 두 가지 참 좋은 열매, 그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첫째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17절에 이에로 시작해서 구하게 하니라 바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는데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19절에 이에 같은 단어가 나오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에에 대한 다니엘의 모습에 이에로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걸 그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에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그날 밤에 이런 것 좀 경험해 보세요.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오늘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성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앉아가지고 그 기로에서 이 11월 달로 특세를 옮겨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수술 받아야 되나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믿음 약한 저지만 이해로 반응을 했더니 이건 목이 쉬어 빠지더라도 이것 때문에 정말 수술을 급하게 해야 한다더라도 이 막 지금 이 여름 내내 받은 말씀의 이 충만함을 11월 달로 미룰 수 없다. 식은 밥을 성도들에게 내가 해먹일 수 없다. 그렇게 이해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거든. 그래서 제가 20몇만은 그 환불받은 게 바로 이해예요, 이해.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 점점 목소리가 좋아지는 거 여러분 느끼세요?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화요일부터 약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화요일부터 약을 다 끊은 이유는 딴 뜻이 아니고요. 전국에서 약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막 배가 아파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돼서 안 되겠다 해서 약을 다 끊었습니다. 근데 지금 약 끊고 또 안 좋으면 다시 먹지 뭐 그랬는데 지금 이상하게 소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해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팍 하러
그날 밤에 혹은 이해로 응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는 이 묘미가 그게 신앙생활, 그 목사하는 맛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찾아올 때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문제를 술사들이나 지혜자들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죽이고 그렇게 그냥 보복하는 식으로 해갖고는 그 내면의 문제가 평안히 깃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늘 우리는 내 이 마음의 불안은 네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이해라는 이 17절의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갈 때에 19절에서 바로 그날 밤에 혹은 이해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문제에 직면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찾는 차원에서의 그 바의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얻게 된 열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열매가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쁨을 맛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문제를 가지고 19절에 이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바로 그날 밤에 또 이해, 이렇게 19절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이해라는 자기의 그 간구에 대하여 이해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니엘이 어떻게 또 반응합니까? 19절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반응 초반부입니다. 하나님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그림이 딱 단어 하나로 표현이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과 다니엘의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다니엘이 이해했더니 하나님이 이해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해로 응답하시니까 다니엘이 감사와 착한 양으로 또 반응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본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가 일어나는 신앙생활이라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뭘? 이게 안 될 때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고 비극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아침에 그 차를 몰고 오면서 이야, 이번 특세를 이거 11월 달로 미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막 그 생각이 막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오늘 수술 날짜 잡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주부터 설교도 못하고, 그리고 새세면 축제는 이제 외부 강사한테 맡기고, 그리고는 이 특세는 이제 11월 달 추운 데로 옮겨지고, 그랬으면 이거 어쩔 뻔했나?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차 몰고 오는데, 아, 네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답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 막 저절로 충만히 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과 저와의 주거니 받거니예요. 하루 온 종일 막 수면은 짧고 해도 그저 콧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루 온종일 너무 행복하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이 특세 때문에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 숙소에서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혼자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일주일치 속옷하고 뭐 먹을 거 다 갖고 지금 따로 지내고 있거든요. 그 혼자 그렇게 지내는 그 합숙 훈련은 아니고 저 혼자 그 홀로 훈련을 하고 있는 그 합숙의 반대말이 뭐지? 혼수, 큰일 날 소리를. 혼수가 아닙니다. 예, 홀로숙. 저 혼자 지금 일주일을 그렇게 고독하게 지내는데요,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과의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이 이해로 말씀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이해로 응답해 주시고 그 이해에 대한 감격이 마음에서 충만하니까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안 되어가지고 비극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느부갓네살하고 같은 정세가 지금 사울왕에게 있네요. 그랬더니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해로 나간다고 다 이해로 응답이 오는 거 아니네요. 또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한편의 설교가 나올 만큼 많지만,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사울의 문제는 다니엘과 달리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소통이 안 되는 그 문제를 사울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의 잘못된 해법을 보세요.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7절에서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물어도 반응이 없는지, 왜 하나님께 소통이 안 되는지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막 그냥 막 죽기를 각오하고 막 40일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려가지고 그 소통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신접한 여인, 그 잡신의 영향을 받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그 점집에 그 무당들이 뭐 직접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그게 무슨 현상이에요? 무슨 현상이긴요? 방금 읽어드린 사무엘상 28장에 딱 사울의 현상이죠. 오죽 답답했으면 그 점집까지 찾아갔겠냐고,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나 여러분, 오죽 답답할 때 그때 점집 찾아가가지고 자꾸 그렇게 그 신접한 여인을 찾는 그게 결국은 사울을 망하게 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10시에 그 남산에 점집 예약하신 분 은혜 받고 다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었던, 심지어는 망해버린 사울에 비해 가지고 완전히 대조되는 또 다윗, 이 사울과 다윗은 늘 대조되는 인물 아닙니까?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5절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너무너무 절망적인 일이 닥쳤는데요. 근데 참 사람들은 야박해요. 다윗도 지금 이런 절망적인 고통에 지금 빠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6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게 인간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자기도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막 돌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책임 전가를 다윗에게 해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6절 다시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위기 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또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 다음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제가 지금 읽지는 않지만 그 다음 구절수부터 보면은 또 그 하나님의 해법에 대하여 또 반응하고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이 본문을 지금 하나님과의 소통 차원으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문제를 만난 다윗이
그 사울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울과 같은 인생,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다. 여러분 이 앞이 캄캄할 때 어디 물을 데가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시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담임 목사가 부재한 거하고요, 담임 목사가 존재하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한 1년간 뭐 외국에 나가 계시다 하더라도 눈에는 그분이 지금 안 보이지만 목사님이 지금 안식년 가신 거하고 지금 담임 목사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가 부재한 거하고 그거는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내면에 존재하고 계시다. 이게 그 사람에게 주는 그 안정감이라는 건 이루 말로 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세를 기다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래서 우리는 물을 때가 있다는 거지. 물을 때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리고 또 그냥 믿었던 인간들이 배신을 하고 막 돌 던져 죽일라 그러고 그렇게 할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고요. 저는 8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저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했던 다니엘을 보니까 그 다니엘의 모습에서 너무나 귀한 게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이 너무 귀해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첫째로요, 하나님께는 찬양을 올려드려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의 이에에 하나님의 이에가 지금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가장 원천적으로 중요한 건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반응은 우리가 이 방송팀에게 또 뭐 반주하고 봉사하고 하는 분에게 감사의 반응은 박하사 한 병 이렇게 드리는 거,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거, 그게 그분들에 대한 반응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반응은 찬양이에요. 찬양. 이 모든 일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겁니다. 20절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이게 뭐 나도 그러는데, 그러는 분이 계시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요, 저는 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 요새는 한센병이라 그러죠, 그걸 보고 내가 만든 용어가 하나 있는데 10대 1 법칙이에요. 10대 1 법칙. 예수님께서 10명의 그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서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10명 중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내가 10대 1 법칙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 서운하셨는지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섭섭함이 좀 묻어나는 거 느껴지십니까? 이 누가복음 17장 17절이 혹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섭섭함으로 들려줘야 철든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그냥 또 이제 또 그 수능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막 새벽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가지고 대학 보내달라고 대학 보내달라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걔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냥 입 다치고 뭐 이번에 내가 입시 전략을 너무 잘 세웠어 그러면서 막 이게 무슨 학원을 가면은 어느 어느 원장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대박이야. 언제 새벽에 나와서 이 아이의 당락의 열쇠는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전부 그냥 어느 학원 가봐라. 입시 전략이 이렇다. 누구를 만나봐라. 내가 이랬더니 얘가 이렇게 좋아지더라. 그게 지금 10명의 고침받은 그 나병 환자 중에 9명의 모습이고 그 9명의 모습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가 쉽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섭섭해 하실 수 있다는 걸 이 새벽에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인간적으로도 종종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마음에 그 서운함을 느낄 때는 마음을 가지고 잘해준 그 사람에게서 받는 거예요.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유난히 마음을 주고 유난히 마음을 준 꼭 그 사람에게서 이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주로 상처를 받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유난히 마음을 줬는데 딱 떡 얻어먹고는 태도가 확 달라지는 반복되는 이런 그 배신감 속에서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태도가 저렇게 돌변할 수가 있느냐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애 키우다 보면요 잘해준 날에는 반드시 원망이 돌아와요. 그 5월 5일 날 에버랜드 그 주차도 안 되고 막 죽을 고생 해가지고 하루 온종일 그냥 머리에 이런 거 막 그것도 씌워가지고 불 반짝반짝 시키고 막 걸어가면은 발에서 삑삑 소리 나는 신발도 신기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로도 알 수 없는 이 자식들의 그 원망 계속 차에서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풍선도 안 사주고 뭐 핫도그도 안 사주고 인형도 안 사주고 말이야. 엄마는 그냥 아무것도 안 사줬다고 아무것도 안 사줬다고.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아시는 분. 그날요 아유 아빠 피곤하다 그냥 테레비 보고 놀아라 그러면요 아무 원망도 안 들어요. 딩글딩글한 그날은요 짜장면 한 그릇만 시켜주면 막 고마워서 대박이다 우리 엄마 최고다 그러는데 잘해준 날 원망을 더 많이 듣는 게 그게 자식이고 부교역자고 그게 또 누가 있지? 예. 순장이고 장로님들이고 이게 맺힌 게 많은 것 같아요. 유난히 마음을 준 사람에게 유난히 원망을 많이 듣는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 여러분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으시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주신 게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지금 많아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림자가 이렇게 짙은 거 보니까 빛이 너무 강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유난히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6장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도 놀라운데요. 지금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가 지금 먼저 나오거든요. 그저께 우리 그 홈페이지에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그는 무슨 감사를 했을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는 무슨 감사를 했을까?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는 무슨 감사를 했을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을 때 그는 무슨 감사를 했을까? 사자굴이 존재하는 두려운 시대에 그는 무슨 감사를 했을까? 이렇게 쭉 이제 질문을 열거해놓고 이분이 또 자문자답을 했어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는 아마도 뜻을 세워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음을 채식만으로도 아름답고 윤택한 얼굴 주심을 동정과 호의를 베푸는 황관장 만나게 하심을
학문과 지혜를 주시고 서적 깨닫게 하심을, 환상과 꿈 해석 능력을 능력 주심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걸 옮겨 놓았어. 이분이 누군지 몰라도 너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지금 그 사건으로 봐서는 문제도 해결 안 했는데 뭘 다니엘이 저렇게 먼저 감사를 하나 하지만, 문제를 직면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과거에 주셨던 감사거리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감사하지만 그건 한 걸음 늦은 거예요. 이 문제에 근심하게 만드는 문제가 찾아올 때 과거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 해결해 주셨던 많은 것들을 떠올리고 그 감사를 미리가 아니죠. 그 과거에 주셨던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해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이해로 응답해 주시고, 또 주님이 그렇게 바로 이해로 응답해 주시면 입싹 닦고 그냥 응답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고, 그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는 그 다니엘에게 연거푸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6장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2장에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창문을 열어젖히고, 이 문제 해결은 안 됐지만 과거를 떠올리며 2장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다니엘의 놀라운 반응이고요. 하나님께는 찬양을 올려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 두 번째가 뭐냐?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놀라운 게 이거예요. 어떨 때는 진짜 섭섭해요. 아,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너무나 정성을 다해가지고 도와줬더니 그 사람에 대한 감사는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셔서, 그 얼마나 얄미운지 아시죠?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그냥 약 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병 나았는데 그 도와준 사람에 대한 반응은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맞는 이야기지만 그거 그냥 그거 얄미운 거 아닙니까?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있었지만 또 인간들을 향해서도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을, 아, 이제 지금은 제가 그 앞에 인용을 썩 잘한 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감사를 이제 두 양상으로 지금 설명한다는 그걸 하다가 원고에도 없는 얘기가 툭 나와버렸는데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을 드렸고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26절을 보세요. 아, 26절에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네가 능히 알 수 있겠느냐? 이제 다니엘이 이제 내 꿈이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왕 앞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진짜 해석할 수 있니? 그랬더니요,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꿈 해석하기 전에 그 앞에 27절,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또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31절서부터 본격적인 꿈풀이가 나오거든요. 제가 뭘 발견했습니까? 다니엘은요, 본격적으로 꿈풀이, 이게 지금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으니까 막 그냥 신발도 벗겨지네. 왕이요, 왕이요, 내가 알아냈습니다. 그러고 막 줄줄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요, 본격적으로 자기가 깨달은 꿈풀이 하기 전에 길게 27절, 28절, 29절, 30절에 걸쳐서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반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배워야 된다고요?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입술로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사람들을 대면할 때 그 사실을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내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걸 간증이라 그러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걸 전도라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그 예를 잘못 들었던 것처럼 인간에게도 물론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아까는 했지만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균형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자세 하나하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대면할 때 아, 이렇게 된 게 하나님 은혜라고.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간 건 뭐 좋은 학원 선생님 만난 것도 사실이고 내가 전략을 잘 짠 것도 사실이지만 이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간증이 여러분 그 들어가 있느냐고요. 다니엘은요, 늘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시선이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늘 마음이 머물고 있으니까 기승전 하나님 나라, 기승전 하나님께 영광, 기승전 하나님의 주권, 이게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물이 또 한 분 더 있잖아요. 신약의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4장에 해프닝 하나가 벌어지는데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그 한 사람을 고쳐줍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그렇게 이제 그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11절 12절이에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디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지금 그 출연하는 모든 이단은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줬더니 병을 고쳐준 하나님을 못 보고 이 사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와,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막 정말 용하더라. 그 권사님 막 대단하더라. 막 계속 그 사람을 그렇게 부추겨가지고 생기는 게 이단 아닙니까? 지금 요 과천에서 그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 뭐 피지로 옮겨가지고 막 사람을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그 막 그 TV도 나오고 하는 그 출발이 얼마나 그 목사를 믿었으면은 그 집 다 팔고 피지로 가자가는데 그걸 하겠냐고요, 그걸. 출발이 제가 오늘 은혜 받고 내 선포하는데 우리 이제 다 피지로 갑시다 그러면 따라가서 손 들어보세요. 피지 좋아하네. 아무도 안 따라갈 거예요. 400명이나 따라가요. 400명이나. 그 부작용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와, 그 목사 그 진짜 용하대 그거? 이 찬수 목사가 막 머리에 손을 넣고 겨우 병이 막 암도 고친다더라 막 이런 소문이 나면서 그는 대신 하나님 온데간데도 없고 겉으로 그 일을 수종든 사람만이 자꾸 높임을 받는 거. 그래서 놀랍게도 저에게는 암을 고치는 능력을 안 주신 게 놀라운 하나님 역사예요. 농담했는데 안 웃으면 굉장히 민망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그 이 두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반응을. 그렇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그러고 또 헤르메스는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14절을 보세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어떡합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그 이단의 괴수가 되어 있는 그 인간들이 처음에 자기를 떠받들 때 이런 반응을 보였더라면 얼마나 존경받는 신앙의 지도자가 됐겠냐고요. 계속 그냥 그 떠받드는데 취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제우스가 된 것처럼, 진짜 헤르메스가 된 것처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이 바나바와 바울이 좀 오바한다. 아, 그, 몰라가지고 막 자기를 신이라고 떠받으면 그냥 아니다 그러면 되지, 뭐 막 옷을 찢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이거 엄청 이거 오바하네. 내가 받은 깨달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누가 저를 과하게 칭찬하면 이렇게 오바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누가 저를 칭찬하면, 어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세요? 그러면 입 닥쳐! 박 집사, 주둥이 닫쳐! 정신 차려, 지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바해야 돼, 오바. 예, 자꾸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인간을 칭찬해서 자꾸 여러분을 떠받들면은 이거 방치하면 내가 이제 이단의 괴수가 될 위험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바해야 돼요. 내가 박 집사 입 닥쳐 이런 말은 내가 못하지만 저는 이제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속에서 이거를 멍멍, 멍멍.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 그 사람이 개 짖는 소리 한다는 게 아니고 내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다. 이건 그분의 예의로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어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뭐 말씀을 잘 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속으로 멍멍, 멍멍. 그건 그분의 교양과 예의지 이걸 사실로 들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 근데 오늘 이제 원리를 깨달았으니까 좀 과격하게 Shut up! 막 이렇게 주둥이 닥쳐. 어따 대고 나를 그 하나님이라 그러느냐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막 빨리빨리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또 막 여기 또 예화가 너무 좋은 게 하나 있고 그런데 이거 다 못하지만요. 오늘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전에 좀 쉬시고요. 오후에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후에 다시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문제를 만날 때 다니엘과 같은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주거니 박거니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거니 박거니 내 반응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한번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어제까지 저는 성령이 임하셔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는데요. 더 원천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받아야 되는 거.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해야 돼.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연세가 들면 드실수록 하나님 주신 꿈으로 벅찬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 손뼉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부어주십니다.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청년들은 환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아비들은 보고 꿈을 꾸리라.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한번 더 찬양할 텐데요. 지금 그 사울과 같은 증상이 있는 분이요. 답답한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분이요. 이게 지금 은혜 받을 좋은 기회이면서 굉장히 위험한 기회. 신접한 여인을 찾고자 하는 사단의 무서운 유혹이 일어나기 쉬운 때거든요. 뭔가 지금 답답한데 일이 안 풀리고 기도를 해도 시원치가 않고 그럴 때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이면서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 찾을 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령 충만을 구할 때예요. 성령이요, 성령이요. 이 단절된 것 같은 내 마음을 가교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이요.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집중해서 갈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후렴부터 한 번 더 찬양할 동안 우리 마음이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비들은 꿈을 언제?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사모하는 것, 내가 나의 영으로,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것,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백성에게 이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위해서
트지시면 기도하시고요. 처음부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 가운데 기도가 트지면 기도의 문을 열고 나가시면 됩니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영안이 열고 보십시오.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선포하십시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선포하십시오. 너희를 억누르는 원수는 어디 있느냐 다다른 시간이에요. 그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하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의지를 담았어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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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